인터넷 방송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교회론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첫 강의로서 교회론, 교회 중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 중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회론의 첫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교회론은 어떤 학술의 높은 지식의 강의가 아닙니다. 평신도가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며 누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배우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예배당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면서 교회를 짓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아침에 모 목사님께서 나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지금 뭐 어떤 지역에 교회가 무너졌는데 교회를 복구하러 가자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무너지다니 마귀가 크게 뭘 작업을 하셨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난밤에 태풍에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태풍에 교회가 무너지다니. 대화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을 짓는 것을 교회 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교회당이 무너진 것을 교회가 무너졌다. 라고 하면 이는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당이 무너졌다. 우리가 복구하러 가자. 그런 말이 되어져야 정답일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목사님께서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 성도들은 그대로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한다면,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교회 중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교회를 버리고 가심으로 인하여 마귀가 삼킨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또한 너의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뇌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에 내가 일곱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일곱 등잔대의 한 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고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곧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 등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니라.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20절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이며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13절에 보면 일곱 등잔대 한 가운데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예수님 이름입니다. 개척하는 목사의 이름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교회 중에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중에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며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지금부터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본문 1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의복과 가슴에 금띠는 제사장의 의상입니다. 레위기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지은 죄로 인해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할 터인저 그가 용서받으리라.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십니다.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로되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제사장은 죽음으로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세대를 따라 이어져 왔습니다. 죽고 또 이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분으로서 변함이 없으신
뿐입니다.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단 한 분으로서 영원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성결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머리와 털의 흰 것은 주님은 성결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번제물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나 나다나엘이나 베드로, 삭개오,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등 그 모든 자들, 그 시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생각 또 어떤 것을 대하고 있는지를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원수를 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금 빛난 주석 같고, 초림의 예수님의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원수를 짓밟고 정복하는 자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불강력적인 위험자입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물은 약하고 요연한 것입니다. 추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에 계속 떨어지면 홈이 파지는 것입니다. 암벽에 부딪히는 바다의 파도는 그 위험이 있는 그 소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리고 본문 20절에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통솔자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6절 중반절에 보면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심혼 골수를 찔러 쪼갬같이 영적 병자 곧 죄인을 해부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여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을 보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산하여 백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모세 얼굴에서는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바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사울의 눈은 멀어졌습니다. 9일 안수함을 받고 다시 눈을 떴지만은 그 눈병은 죽으면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분은 위로의 주님이요, 격려와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영광과 위엄에 찬 하나님의 본질을 보고 두려워 죽은 자 같이 된 자에게 우리 주님은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셔서 회개와 겸손으로 엎드린 자에게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분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 그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0절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머리 되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어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각 지체의 몸입니다. 그분만이 교회의 리드가 되십니다. 만물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무궁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